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영 힘이 없죠. 뭐 주변 환경들도 그렇게 좀 똑소리 나는 좋은 환경은 아닌데요. 자, 시장 증시 주변의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만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유독 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뭐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 뭐 이런 불확실한 뭐 이런 저 시장에서 좀 어느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할 일이겠죠. 자, 그 부분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좀 올라서 마감했어요. 0.4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많이 상승했죠.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시장이 코스피는 좀 덜 빠지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키 맞추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글로벌 증시에서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블랙락 쪽에 자금이 좀 3분기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돼서 한 1경 5,500조 정도까지 블랙락의 운영 자산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멘트를 드리기를 뭐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쪽에서 나온 자금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을 그냥 이렇게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가 또 하나 좀 나왔어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은 게 그겁니다. 2024년 미국의 세수하고 세출 규모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회계 연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때가 회계 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온 자료는 미국의, 그러니까 24년도 세입 세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자, 요게 저 작은 거, 요게 세입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둔 거. 그리고 큰 거, 이게 세출이에요. 자, 미국은 눈만 뜨면 재정 적자가 나는 나라죠. 그래서 그전부터도 꾸준하게 이렇게 재정 적자가 계속 납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규모도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는 뭐 차이가 해봤자 몇천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세수하고 세출, 재정 적자가 몇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자,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자,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정확히 얘기하면 1조 8,330억 달러입니다. 자, 우리나라 원으로 해도 엄청난 돈인데 이거 달러예요, 달러. 자, 그러면 1,800조 달러면 1조 8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 몇백조 정도,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2020년도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 트럼프 재임기예요. 이때는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팬데믹.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막 수표로 막 꽂아주고 그랬었잖아요, 이 미국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당연히 이때는 저 세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2021년도까지도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정상이에요. 자,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때 재정 적자를, 재정을 이렇게 많이 썼으면 2022년도부터도 줄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튀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때 2022년도에 물가가 그렇게 튄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많이 고생시킨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되다가 2022년도부터는 이게 재정 적자가 줄어야지 정상인데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1조 8,330억 달러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저는 올해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작년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있었으면 저는 작년 정도에 와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 2023년도에도 엄청나게 미국 정부에서 돈을 쓰면서 그걸 막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저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잖아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겠네요. 자, 그것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돈을 계속 쓰면서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잘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2023년도 이때 위기가 있었죠. 작년에 여러분들 지방은행들 막 파산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뭐 정리될 건 정리되고 막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차라리 지금 좀 더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정책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좀 저도 트럼프가 되는 건 좀 개인적으로도 좀 싫은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돈 쓰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만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좋아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뭐 얼핏 이렇게 보더라도 보편관세 10% 때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나는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뭐 글로벌 국가들 다른 국가들한테 전부 다 보편관세 10%씩 다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에는 60%씩 이렇게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돈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인플레이션하고 전쟁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 전설적인 투자자 매년 뭐 한 30% 정도 꾸준하게 장이 좋든 안 좋든 이렇게 수익을 내는 투자자 드라켄 밀러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뭐 저 나중에 살아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뭐 관세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돈도 풀고 막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생각하기도 좀 끔찍한데요.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죠. 그때도 연준은 그랬었습니다.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물가가 조금만 내려가면 금리를 내리고 또 그랬다가 물가 확 튀면 또 금리 확 올리고 그렇게 돼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으로 갔는데, 자, 뭐 겨우 그거를 금리를 뭐 엄청나게 이렇게 올리면서 그걸 겨우 극복했는데요. 자, 이런 게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되면 좀 많이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섹터별로도 좀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지만,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큰 틀로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마침 저 주말 사이에 세수하고 세출 뭐 이런 미국의 재정적자 관련되는 뉴스들이 나왔길래 좀 그래프를 갖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뭐 좀 아무 일 없이 좀 조용히 좀 넘어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착륙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 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그 계좌 주식 계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이게 물가가 튀어올라서 시장이 막 되게 안 좋아지더라도 그 내 계좌를 이 하락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부터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중에 실천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 투자자들은 그런 장이 왔을 때도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투자자들은 그때 또 우왕좌왕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계좌가 깨진 거를 그냥 화가 나니까 그걸 위로하면서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준비는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참 좋죠. 지금 여기 저 S&P 500 지수 차트를 켜놨는데 사상 최고가 행진하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아시아 증시는 오늘 대부분이 조금 음선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음선 마감했고 대만 증시도 좀 플러스인데 음선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증시 마찬가지 좀 음선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은 양시장 다 양선이 났는데 이거는 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뭐 시가보다 조금 올랐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서 시작한 건 아니죠, 장이. 그랬기 때문에 양선이 난 거고 뭐 특별히 좋은 게 있어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동안 이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었죠. 뭐 남들 올라가면 뭐 요만큼 올랐다가 남들 빠지면 이만큼 빠졌다가 그러면서 뭐 차트를 봐도 지금 20, 60선 아래 이게 주가가 형성돼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랬으면 오늘이라도 조금 오전장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 나오다가 오후장에 또 뒷심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출렁출렁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선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수급을 볼 때 말씀드리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 움직임 보시면 장중에는 여기 22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돌파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밀리면서 22평선에 저항을 실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대금 보시면 되게 작죠? 자, 지금 뭐 오늘 거래대금이 한 얼마쯤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저 거래대금이 7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시장이 강한 탄력을 받아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을 보이려면 이 거래량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떨어지고 있는 62평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떨어지고 있는 62평선은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 62평선이 한 2650 이상에 있었어요. 근데 쭉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은 22평선 자체가 그거보다 더 아래 있습니다. 2600 뭐 한 48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62평선은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시장은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60선에 대한 돌파가 필요해요. 그러자면 수급 상황이 절박한데 수급 상황 역시 뭐 그렇게 싹 좋진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뭐 한 3일 연속 팔고 사는데 뭐 3일 연속 판 것도 한 2조 4천억 정도 팔았죠. 근데 사는 건 꼴랑 220억 샀습니다. 뭐 기관들은 큰 의미 없는 그런 수급이고요. 연기금이 조금 이렇게 뒷받침해 줬었는데 오늘은 연기금도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 현물 시장에서 조금 사긴 샀는데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뭐 한 이틀 연속 매수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거 시간대별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가 외국인들 매수가 한참 많았을 때가 선물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자, 선물 시장 이 현물 시장이 나왔네요. 자, 선물 시장을 놓고 보시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 출발했어요. 살짝 매수 출발해서 이때가 만 5천억 넘게 4천 몇백억 정도 그 정도 오전장에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때쯤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막 매수를 했을 때 외국인들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딸려 올라가는 속도보다요. 그 속도보다 외국인들이 조금 팔면 밀리는 속도. 그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자, 여기서도 그래프에서도 나오죠. 자,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도 주가가 지수가 선물 지수가 잘 안 딸려 올라가요. 잘 안 딸려 올라가니까 오후장에는 그래 그럼 밀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4천 몇백억 정도 매수해서 1,700억 정도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뭐 한 2천 몇백억, 3천억 정도 그 정도 매도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수 자체는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거는 올라가는 같은 수급이 들어와도 올라가려는 힘보다는 좀 저 밀리려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2평선 자체는 이게 강한 돌파가 필요합니다. 강한 돌파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60선 근처에서는 좀 현금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거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코스닥 시장 보면 그런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보다 대비해갖고 하락폭이 상당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었고 역시 좀 양선으로 이렇게 양선이 약간 크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코스피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왔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샀어요. 자, 1,5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순 매수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조금 매도를 했죠. 좀 매도를 하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이렇게 조금 비교적 1,500억이면 비교적 좀 강하게 나왔죠. 이런 모습인데 2차전지 쪽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에 아마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 그때 2차전지 쪽도 한번 또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잘 맞아요. 되게 잘 맞는 거니까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2차전지 최근에 반등 나올 때 한 2주 정도 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작년 같은 시장 2차전지 쪽 생각하시면 그거 크게 잘못하시는 거다라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쪽 물론 트럼프 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쭉쭉 뻗어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환매의 한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차전지 쪽 내일 정도에나 뭐 좀 좋은 모습 나올 것 같은데 움직이는 모습 봐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 62평선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좀 좋죠? 좀 좋은데 62평선에 돌파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하고 달리 저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할 것 같은데 이 62평선에 돌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 상승 없이 코스닥 시장 혼자 나만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셔갖고 좀 요령껏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볼 섹터는 로봇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23일 수요일부터요. 23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로보월드 2024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IT 행사는 CES입니다.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연 저 참여 인원이 한 13만 5천 명 정도 됐었어요. 올해 1월 달에 열렸던 CES에서. 근데 지금 이 로보월드 행사에서 참여 예상되는 인원이 한 4만 5천 명 정도 예,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한 300개 기업들 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는 한 900개 정도 이 정도 차려놓고 할 텐데 여기서 세계 로봇 경진대회도 그 기간 내 있을 거예요. 자, 작년에도 이쪽 저 로보월드 2023대죠. 그때는 10월 초순 정도 그때 저 한 올해보다는 한 열흘 정도 먼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로봇 섹터 움직임들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행사도 있으니까 뭐 이 로봇 섹터들 뭐 지금 이 켜놓은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팔 종목은 아닙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지금 이재필이 너 사서 묻는다면 한 몇 년 동안 사서 묻을 생각이라면 어떤 종목 살래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삽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로봇 섹터는 여러분들 2015년도에 2차전지, 2017년도에 5G 오르기 전에 얘기입니다. 저는 주가 이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 그거 되게 싫어해요. 방산주들 역시 마찬가지 2022년도부터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서 묻을 종목 1등입니다. 왜? 시대 변화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렇게 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얼마 이런 거 선정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근데 뭐 로보월드 2024도 있으니까 뭐 단기간에도 조금 모멘텀은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저기서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그때 바퀴 달린 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예약 판매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30대를 예약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완판됐어요. 완판됐다라는 게 그 연구용은 9천만 원 그리고 상업용은 1억 3천씩에 예약 판매를 했는데요. 자, 이거 연구기관들 MIT 공대도 한 대 사갔더라고요. MIT 공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의 단골인 것 같아요. 옛날에 휴보도 사가고 그랬었죠. 그거 그때는 5억 정도에 사갔었어요. 휴보 처음 만들고. 자, 근데 그런 것도 완판됐다라는 얘기,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자, 요거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로보월드 2024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신박한 그런 로봇을 내놓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냥 사서 묻을 종목 1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종목, 요거는 뭐 조금 짧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일부터 26일까지 저 로보월드 2023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봇 쪽에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게 있죠. 삼성의 보핏. 자, 요거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계속 뭐 지난달에도 9월달에도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안 나왔는데요. 아마 그 삼성닷컴이라고 이거 온라인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 보핏이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요걸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렌시스는 그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저 감속기를 공급한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로봇주들 보면 거의 다 적자죠. 다 적자입니다, 거의. 근데 이 이렌시스는 흑자가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뭐 짧은 관점에서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 제약바이오 쪽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 나오네요. 제약바이오 쪽을 한 몇 달 전부터 하긴 뭐 올해 봄 유한양행 같은 거는 작년 말 올해 초 이때 추천을 해드렸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때 많이 추천을 해드렸죠. 일부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 거 말고는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제약바이오 쪽은 본격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트럼프다 해리스다 뭐 초박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좋을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가이나 트럼프는 경쟁에 의한 약가이나 해리스는 저 오바마 케어에 의한 약가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바이든 때 초반에도 제약바이오 쪽 괜찮았었고요.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도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 좋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자,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인데 경쟁에 의한 약가이나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이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지널 약품들이 특허 만료가 되는 약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스텔라라도 지금 특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 보면 저기 악템라라는 거, 요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요거 임상을 했는데 임상 3상에서 영국에서 발표했어요. 요거 악템라 바이오 시밀러인데 요거랑 동등성이 확인됐다라는 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악템라만 하더라도 4조 정도 돼요. 4조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좋은 성적 내고 있는데 그거 8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가 이렇게 만료가 되는 오리지널 약품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이렇게 줄줄이 있어서 뭐 좀 있으면 100조 시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자, 이 셀트리온은 지금 실적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이 내년에 한 4조 6천억 정도 나오는데 5조 이상은 가능할 거다라는 그렇게 전망치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은 주가가 오른 게 없잖아요.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 이유도 없고요. 못 들고 갈 이유도 없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뭐 이렇게 차분하게 좀 모아 가시면 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HK이노엔인데, 자, 요거는 우리 그 유한양행을 제가 그때 6만 천원이었었죠.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을 때가. 그래서 유한양행도 백몇십 프로 수익 나서 더 이상을 리뷰 안 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LIG 넥손도 그렇고 백몇십 프로 수익 난 종목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린 거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유한양행을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미국의 FDA 승인 관련되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 HKEN의 KCAP이라는 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요게 올해하고 내년 이때 병 증상 여기에 따라서 하나는 올해 저 3상이 완료가 될 거고요. 하나는 내년 상반기에 3상이 완료가 될 텐데 요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비해 갖고 주가도 비싼 주가도 아니에요. 자, 이거 저 3상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약이니까 통과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미국에서 FDA의 품목 승인이 나면 그때도 주가가 현재 주가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요거 HK이노엔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시장이 아까 저 시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중대 분기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좌를 좀 이렇게 해칭을 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등 시에는 현금 비중 확대하는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반등의 목표치는 60선 정도 보시고요. 매수는 실적 호전주나 어떤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매수를,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녁에 야인시대에 또 출연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방송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